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상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그죠? 테슬라 사장이죠. 네.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그런데 이게 민간 유인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전에 그 뭐였지? 우주 비행선, 우주 왕복선과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 하던 차에. 오늘 이렇게 기사들을 보다가 이게 또 눈에 띄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함께 한번 알아보시죠.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하는 데서 가져왔는데요. 크루 드래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 있었죠. 일론 머스크에. 그죠? 뭐가 달라졌나? 지난달 31일, 이거 5월 31일일 겁니다. 발사된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국제 우주 정거장과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스페이스X가 그거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유인 우주선 회사죠. 뭐 스페이스X에서 보면 무슨 뭐 인공위성을 뭐 몇만 개 올리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인 프로젝트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DM2라고 명명된 이번 시험 비행은 이 나사가 민간 우주선으로 ISS에 우주 비행사를 운송하려는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 커머셜 크루 프로그램의 첫 번째 유인 미션이다. 여기서 이 크루가 여기서 나왔나 보죠. 크루 드래곤. 우주 왕복선 퇴역 이후 9년 만에 미국의 유인 우주선이 재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우주 왕복선을 퇴역을 시켰는데 이제 9년 만에 이제 민간에서 다시 손을 댄 거죠. 그렇죠? 스페이스X는 나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드래곤 우주선을 이용해서 2010년부터 ISS로 보급 물자를 운송했으나 올해 초 20번째 발사를 끝으로 퇴역시켰다. 그 역할을 대신하는 후속 기종이 드래곤 2래요. 이게 DM2라고 돼 있었죠. 드래곤 2는 카고 드래곤과 크루 드래곤. 카고는 이제 뭐 화물이고 크루는 승무원이겠죠. 그래서 카고 드래곤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화물만 운송하고. 근데 이제 크루 드래곤은 4명의 우주 비행사를 ISS까지 보낼 수 있다. 여기서는 진짜 그래서 유인 우주선 이게 되게 가치가 있는 거죠. 두 우주선은 승무원 탑승 기능과 비상 탈출 장치 유부를 제외하면 외형과 성능이 거의 동일하다. 동일한 어떤 그런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한쪽은 화물을 싣고 한쪽은 인간이 타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신형 드래곤 우주선은 어떻게 진화했나? 크루 드래곤은 국제 표준 도킹 시스템, 규격을 준수하는 새로운 도킹 장치를 갖췄다. 앞쪽의 노즈콘이 열리면 그 안에 IDSS 도킹 포트가 노출되는 방식이다. 여기가 뭐 뚜껑이 열리고 그죠? 뭐가 나오나 보죠? 한번 볼까? 한번 자세히 봅시다. 기존 드래곤 우주선은 자력 도킹이 불가능했다. 드래곤 2 우주선 스스로 ISS 도킹할 수 있다. 예전에는 1탄은 기존 드래곤 우주선 1탄은 자력으로는 도킹을 못했다는 거니까 아마 ISS에서 그죠? 뭔가 이렇게 도킹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드래곤 2는 스스로 ISS에 도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드래곤 우주선의 서비스 모듈인 트렁크에 설치되었던 접이식 솔라 패널도 제거되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트렁크 표면 절반가량의 고정식 솔라 어레이를 부착해서 간결한 구조로 신뢰성을 높였다. 뭐 이런 것까지 알아볼 필요 없고, 그죠? 뭐 고정식 솔라 어레이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요거만 알면 되겠네. 그죠? 간결한 구조다. 다른 그런 것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유인 우주선이니까 또 비용 같은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아주 가장 효율적인 걸로 지금 굉장히 설계를 했나 보죠. 예. 그래서 크루 드래곤은 ISS에 도킹한 상태로 최대 121일가량 머물 수 있대요. 야, 121일가량 엄청나네. 한 6개월 이상을 머물 수 있네요. 400km 고도에서도 미세한 삼소 입자에 의해서 태양광 모듈의 성능이 점차 차츰 저하된다. 산소 입자에 의해서 태양광 모듈이 손상이 가나 보군요.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로 지금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근데 220일 가량 되면 이제 그게 다 손상돼가지고 안 된다라는 뜻인 거다. 그죠? 야, 그래서 무인 우주선과 달리 사람이 탑승하는 유인 우주선은 비상 탈출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그죠? 이게 아폴로 같은 사태. 그래서 캡슐형 유인 우주선의 상단부에는 대부분 타원형 비상 탈출 로켓이 설치된다. 이건가 보다. 이거 그죠? 이거 비행 중단 실험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 탈출하는 거 이런 거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거 같죠? 보니까 그죠?
이런 방식을 앞에서 끌어준다는 의미에서 플러 시스템이라고 한다. 분리된 탑승 캡슐의 직진 안전성이 좋고 전통적인 방식이라서 신뢰성이 입증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크루 드래곤은 유사시 탑승 캡슐 본체에 붙어있는 슈퍼 드라코 엔진을 가동해서 비상 탈출할 수 있는데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쿠션 시스템이다. 그러네. 아, 이건 좀 다르네요. 풀러 시스템이 아니라 푸셔 시스템이래요. 그죠? 여기서 분사돼가지고 팍 밀어주나? 본체에 붙어있는 여기서 밀어준다는 얘기네. 여기서 위쪽으로 팍 밀어주나 봐요. 예전에는 여기에 그게 있어서, 여기에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휙 날아가는 거였다는, 그죠? 그래서 추력 조절과 재사용이 가능한 덩치 큰 액체 연료 방식의 로켓 엔진을 사용하려면 푸셔 시스템이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것에 비해서 지금 달라진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까 전에 간결한 구조. 두 번째는 푸셔 시스템. 그죠? 카고 드래곤은 슈퍼 드라코 엔진과 승무원 좌석 및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서 화물 운송량을 늘리는 모델로 최대 5회까지 재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 화물용이죠. 그거는. 나스사는 크루 드래곤을 최초 1회만 사용하고 회수한 경우에는 카고 드래곤으로 개조해서 사용한다. 이게 지금 그거구나. 일단 뭐라 그럴까? 카고 드래곤을 한 다음에는 이제 크루 드래곤을 사용한 다음에 그걸 카고 드래곤으로 재사용해서 이제 효율성을 좀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하려는 거겠죠?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는 이것도 아마 최초인 거라 같은데요, 그죠? 이번 시험 비행에 나선 우주 비행사는 각각 두 차례씩 우주 비행 경험이 있는 더글라스 헐리와 로버트 벤켄이다. 그래서 헐리 우주 비행사는 2011년 마지막 우주 왕복선 임무를 띄고 발사되었던 STS-135 아틀란티스호의 조종사였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유경험자 중에서 지금 가장, 그죠? 최신의 사람이죠, 그죠? 2011년에 마지막 비행을 했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미국 사람 중에서는 이제 우주왕복선에 했던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크루 드래곤에는 기존 우주선에 복잡한 아날로그 계기판 대신에 터치스크린 설치되었다고 하고요. 이거 테슬라랑 비슷한 거죠? 실제로 발사부터 도킹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동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주복을 입은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도 조작이 가능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제어판은 스페이스X의 민간 기업다운 발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렇죠? 이게 합리적이죠. 직관적이잖아요. 딱 보면 딱 알기 쉽게 돼 있는 거죠. 실내 모습은 이렇게 생겼네요. 화장실도 있나 보다. 이게 화장실 이렇게 생겼고. 효율성을 극대로 한것 같죠? 크루 드래곤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은 두 개의 화장실이 있는 ISS에 도착하기 전에 거의 19시간 동안 우주선에서 머물렀다. 그동안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과거 아폴로 우주선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우주복에 부착된 배설물 수집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야, 불편하겠다, 그죠? 이거, 그죠? 화장실만 가든 사람이 이거 사용하려면. 소유스 우주선은 탑승 캡슐 앞쪽의 궤도 모듈에 간단한 배설물 수거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에는 폐기물 수거 시스템, WCS라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드래곤 우주선 개발에 수년간 참여했던 전 나사 우주비행사 갤럿 레이즈먼은 화장실이 캡슐 꼭대기에 가까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레이즈먼은 변기가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멋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변기는 거기에 있다. 무슨 명언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사와 스페이스X는 언론의 화장실 관련 질의에 어떠한 공식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헐리 우주 비행사는 기자회견에서 변기가 하나 있다. 우리가 시험해 보고 돌아오면 어떤지 알려주겠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크루 드래곤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곳이 좌석 상단에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뿐이다. 그곳에 소유스처럼 간이 변기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근사한 변기가 있는지 미수다. 이건 뭐야, 그럼 이건? 아, 이거는 우주 왕복선의 소유즈 우주선, 이거는 A. 그다음에 우주 왕복선, 이거는 기존의 것,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화장실이. 자,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스페이스X는 이번 크루 드래곤이 약 3개월가량 ISS에 머문 후에 지구로 귀환하면 오늘 8월 말 정식 유인 우주비행 임무에 나설 예정. 재밌다. 재밌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크루 드래곤에 대한 상세한 소식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지금 이게 도킹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들어오겠죠? 자,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